어서오세요. 하늘 여행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행을 계획하러 오셨어요? 잘 오셨네요. 네. 아, 잠시만요. 편하게 앉으시고, 저는 꼭 도와드릴게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하늘 여행사에 처음이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휴가를 예약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잘 설명드릴게요. 일단 자신만의 휴가를 기획하시는 것보다 여행사를 쓰는 게 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여행사가 항공료와 호텔비에 좀 특별한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그뿐만 아니라 독점적인 이벤트에도 표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 여행사가 제공하는 위치 모두에서 광범위한 경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맛있는 식당이나 재미있는 장소를 추천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여행의 모든 디테일을 작성해 드려서 좀 걱정 없이 여행을 즐겁게 해도 됩니다. 세 번째는 하늘 여행사에서는 우리는 24시간의 핫라인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행을 하시면서 어떤 일을 생기면 그 핫라인을 좀 정말 해주시고 우리 국내 스태프를 도와드릴게요. 그거 좀 안정인데요. 자, 처음에는 고객님의 생각하고 계신 여행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특별히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여행이나 해외 여행을 하고 싶으세요? 해외? 좋습니다. 혹시 연권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해외 비행기표를 예약하려면 여권 번호도 필요하거든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며칠 동안 여행하십니까? 일주일? 예. 언제 가십니까? 어떤 계절에는 월 6개월 후? 아주 좋습니다. 예, 미리 계획을 세우시면 잘 준비하는 것을 더 쉬워요. 자, 그래서 여행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 쇼핑, 등산, 미술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행지에 따라 다른 것을 아십니까? 그렇죠.
있지만 가본 적이 없는 곳에 가려고 하시니까 조금 모험적인 여행 좋습니다. 아, 여행을 몇분 하십니까? 2분? 성인 2분? 어린이 안 갑니까?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같은 호텔 방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 방? 그래서 저의 여행사에 세 가지 다른 패키지 단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첫 번째 단계는 기본 패키지입니다. 아, 이 패키지에서는 여행 필수품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모든 항공료, 호텔비, 숙사가 포함되고 항공에서 숙소까지 사용도 준비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꾸러미도 준비해드리고 그 꾸러미에는 지도, 여행지에 대한 설명서와 하늘 여행사에 관장되는 추천 리스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핫라인도 사용해도 됩니다. 이거 좀 기본 패키지인데요. 예, 그냥 필수품만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다시피 우리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하시면 좀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료에 숙소비에. 우리의 두 번째 단계는 첫 단계의 모든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 숙소비, 차량, 예. 또한 방문할 명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현지 가이드도 있습니다. 예, 2주일에 하루는 좀 안내, 현지 안내 가이드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의 가이드는 하늘 여행사랑 킬미니 협력하고 한국어와 여행할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의 현지 가이드도 좀 설명드릴 수도 있고, 가게랑 가게 주민이랑 식당에서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가이드랑 같이 구경하는 날의 모든 입장료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는 일주일간의 여행 중 3일 동안 가장 추천도가 높은 레스토랑의 저녁 예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저의 여행사로 계약을 하시니까 입장료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단계는 우리의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세 단계는 모두 포함하는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호텔, 식사, 차량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저녁을 미리 예약하고 저의 가장 추천도 높은 식당에서 예약해 드릴게요. 그리고 현지 가이드와 함께 3일도 포함됩니다. 그날을 원하시면 대로 이용해도 됩니다. 아니면 3일 연속으로 가이드와 같이 구경하셔도 됩니다. 아, 예. 뭐든 좋대. 말씀하다시피
모든 점력도 포함되고, 아우니의 추천해 드리는 식당에서 예약해 드릴게요. 그래서 뭐지? 아, 예. 또한 당신이 가고 싶은 어떤 행사나 박물관이나 명소에는 입장료가 있으면 그것도 미리 예약해 드릴게요. 그래서 진짜 걱정 없이 우리의 여행사는 모든 디테일을 준비해 드릴게요. 어떨까요? 어떤 단계는 좋은 것 같아요? 저의 생각에는 저는 이 단계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시면 편리와 자유를 혼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디테일을 좀 준비해 드리고 그것을 좀 즐겁게 할 수도 있는데 자유도 있는데요. 예, 우린 여행하면서 어떤 장소나 가게나 식당이 좀 갑자기 눈길을 끌수 있어서 그것도 하고 싶으면 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단계를 선택하신다면 여행지에 오고 보니까 하고 싶은 것을 생기면 그것도 좀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 단계를 하시니까 예. 저도 그 패키지는 좋다고 어디에 가는지 아직 잘 모르시죠? 그래서 그 계절에 잘 맞고 제공되는 여행 패키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은 가이드라인인데 다른 명소나 활동을 마음에 들면 알려주시고 맞춤 여행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모든 여행을 하기 전에 가이드북도 드릴게요. 저의 샘플 책은 영어로 쓰고 있지만 당연히 우린 한국어 책을 드릴게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시와 지방의 지도도 준비해 드리고 말하다시피 여행사의 추천 리스트도 준비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첫번 패키지를 좀 설명해 드릴까요? 자. 첫 번째 여행 패키지는 도쿄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는 우리의 가장 산 패키지인데요. 아시다시피 도쿄는 일본의 수도입니다. 도쿄는 아주 활발하고 박진감이 있는 도시인데 신구의 멋진 조합입니다. 도쿄 속에서도 다른 동네가 있어가지고 동네마다 다른 특징이 있고 매력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른 동네를 재밌게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동네마다 다른 명소도 있고
다른 유명한 곳이 있으니까 도쿄 속에서도 작은 도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하라주쿠, 시부야, 아사쿠사, 로폰. 쇼핑하고 싶다면 도쿄가 정말 좋습니다. 스트리트 패션에 관심이 있으시면 시부야와 하라주쿠는 좋습니다. 그런 동네에서 멋있고 비싸지 않은 옷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구경하면서 어느 부티크가 눈길을 끌으면 잠깐 살펴보세요. 갑자기 독특하고 예쁜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도 좀 유명해죠. 스크램블 스퀘어 아십니까? 예, 그렇죠. 과대평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시부야 원래 가려면 볼만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디자이너 브랜드나 명품 가게에서 쇼핑을 하시려면 긴자라는 동네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급 옷가게도 많고 큰 백화점도 있습니다. 신주쿠는 도쿄의 밤에 놀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클럽이나 술집에 가고 싶으시면 신주쿠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로폰기라는 근처에도 밤에 놀만한 곳인데 조금 더 비싼 동네입니다. 그렇지만 로폰기에는 모리타워라는 고층 건물도 있으니 낮에든지 밤에든지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모두 볼 수 있고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것도 추천드립니다. 물론 자연전도 보고 싶으시면 공원도 많습니다. 우에노 공원이나 요요기 공원도 있거든요. 가을에 탕품을 나오고 봄에 벚꽃을 보러 온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진짜 예쁘지만 조금 복잡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에노에서는. 도쿄에 볼 만한 곳이 많이 있긴 있지만, 조금 다른 일본 체험을 하고 싶으시면, 저의 여행사가 일본 패키지 하나 더 있습니다. 도쿄뿐만 아니라 교토와 오사카 패키지도 제공됩니다. 조금 더 작은 도시에 가려면 교토와 오사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교토 패키지에는 고속 열차표도 포함되어 있어서 나리타 항공에서 교토까지 편하게 탈수 있습니다. 교토는 일본의 원래 소도로서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관광 명소도 많고, 도쿄에 비하면 조금 더 느긋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토에 볼 만한 곳 중에 하나는 기요미주데라입니다. 교토 시내에서 기요미주데라까지 버스로 쉽게 갈수 있습니다. 사진 속에 상징적인 풍경을 볼수 있지만 직접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인상 깊은데요. 긴가쿠지도 갈만해요. 금박을 입은 건물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하루 종일 넓은 대지를 구경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계절에도 대지가 예쁘고 이 파고다는 물에 반영될 때는 진짜 예뻐요. 이 명소는 독특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사카에도 교토에도 식품 시장이 많습니다. 오사카는 일본 중에 맛있는 음식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다양한 일본 식사를 좀 싸게 담험하고 싶으시면 교토의 니시키 시장
아니면 오사카의 크로먼 시장을 추천해 드립니다. 전통적인 작품을 찾고 싶으시면 교토의 이 시장에 갈수 있거나 오사카의 이 시장 두 개에 가보세요. 교토와 오사카는 작은 도시 아니지만 도쿄에 비하면 좀더 느긋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느 관광객님들에서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래요? 일본에 벌써 가본 적이 있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그러시구나. 뭐가 좋을까요? 예, 잠시만요. 그래서 좀 모험적인 여행을 가고 싶은데 아시아 아닌데 남미나 유럽이나 그런 곳에 싶으신가요? 잠시만요. 저는 좀 생각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코스타리카도 추천해 드려요. 자연을 체험하기에 좋은 곳일 뿐만 아니라 먼 나라인데도 항공료와 호텔비는 너무 비싸지 않습니다. 낸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가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귀여운 개구리를 볼수 있겠죠? 코스타리카에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열대우림도 있습니다. 기후는 사계절 내내 따뜻합니다. 야생 동물 보호 기역에 다양한 동물을 많이 볼수 있고, 수많은 국립공원에서도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코스타리카의 모든 동물 보호 구역하고
국립공원 서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작은 나라이라도 공원이 아주아주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구경하고 싶으시면 선택이 많죠. 니코야 반도의 해변이려 돼서 바다에 수영하거나 편하게 일광욕을 할수 있어요. 이 반도에는 해변 리조트 아주 아주 많긴 하지만 가장 인기가 있는 곳은 플라야 델 코코입니다. 플라야 델 코코는 산호세에서 3시간쯤 거리입니다. 인기가 많아서 가끔 복잡하게 될수 있고 호텔을 예약하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당신의 가는 기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타리카 남부에도 아름답고 복잡하지 않은 바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 대신 바위로 된 해안선입니다. 플라야 델 코코하고 니코야 반도에 비하면 조금 더 조용하고 구석진 바다인 것 같습니다. 모래 해안선도 있고 바위로 된 해안소도 있습니다. 항공에서 남부 바다까지 가는 것이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우리 여행사로 미리 예약하시면, 우리는 버스나 차량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면. 게다가 등산에 관심이 있으시면 코스타리카에는 등산할 만한 곳도 많습니다. 아름다운 폭포하고 열대우림을 많이 볼수 있고 가끔 야생동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친모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우림에서 캠핑도 해도 됩니다. 저희는 텐트나 RV를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코스타리카의 기후는 사계절 내내 따뜻합니다. 그런데 장마절도 있으니까 그 계절을 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타리카에 여행을 선택하시면 우리면서 망갈로에 2박 3일 보내시고 그 후에 해변 호텔에 3박 4일에 머무르신다면 등산도 할수 있고 바다도 즐겁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와 도쿄는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자연을 아주 가깝게 보고 싶으시면 이 패키지는 좋은 패키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래요? 바다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시구나. 뭐가 좋을까요? 도시 여행에 관심이 많죠. 미술관, 기념물, 그런 것을 보고 싶으세요? 잠시만요. 로마에도 볼 만한 곳이 아주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쉬는 틈 없이 구경한다면 아직 못 보는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 갈 때는 하루가 빨라지니까 일주일의 여행을 6일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 도시가 제공하는 것을 탐험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로마에는 고대 유적, 피아자, 미술, 그리고 당연히 음식하고 와인 때문에 유명하죠. 로마는 예술과 역사 때문에 유명합니다. 보는 모든 곳에 멋진 건물, 유적, 조각상과 교회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펜테온, 콜로세움, 트레비 방톤. 일주일 동안 계속 미술관과 박물관에 끝없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계신다면 바티칸 시티에도 갈수 있습니다. 바티칸의 세상 중에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면 두 나라에 갈수 있겠습니다. 바티칸에 미술관도 있고, 물론 교회도 있고, 아주 유명한 시스티나 성당이 이런 유명한 관광지는 아주아주 아주 복잡하게 될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피하려면 아침에 일찍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에 시스티나 성당 정장화를 볼수 있지만 직접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인상 깊어요. 대단하죠. 이탈리아의 요리법도 유명합니다. 맛집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어디든지 맛있는 식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파스타, 피자, 젤라또 다 모든 길거리에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맛있어 보이죠? 그리고 원하시면 시장에서 빵과 치즈를 사고 공원에서 피크닉하면 어떨까요? 로마의 쇼핑도 아주 좋습니다. 이탈리아는 세계 패션 수도인 것 같은데, 밀라노만큼 로마가 패션 때문에 조금 덜 유명한데요. 그렇지만 이탈리아의 모든 패션 명가는 로마에도 가게가 있습니다. 명가뿐만 아니라 골동품 가게하고 빈티지 부티크에도 멋진 옷을 찾을 수 있고 독특한 기념품을 살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로마의 분요리품도 추천드립니다. 어디 가든지 유일 미술이 있어가지고 도시에 자유롭게 구경하시고 마음을 따라 하시면 좋습니다. 로마는 아주 특별한 도시인데요. 미술사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볼 만한 것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자유롭게 편하게 구경하시면 멋진 것이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해서 로마 휴일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본 적이 없으세요? 아, 그래요? 진짜로 어렸을 때부터 가고 싶었는데 아직 못 갔으니까 그러시군요. 그래서 로마 여행을 확인해 드릴까요? 좋습니다. 자, 일단 로마에 뭐가 관심을 끌었습니까? 미술관? 당연하죠. 그리고 바티칸에도 가고 싶으세요? 시스티나도 보고 좋습니다. 또 콜로세움. 그렇죠. 로마에 가보면 콜로세움도 봐야겠죠. 네. 자, 콜로세움은 로마시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아주 쉽게 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 날짜를 확인한 후에 티켓을 준비해 드릴게요. 일단 여행 날짜를 좀 결정해 봅시다. 네, 6개월 후쯤 가려고 하셨다고요? 일주일 동안? 예, 6박 7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출발하신다면 네, 비행기표는 조금 더 싼데요. 네, 월요일 괜찮지겠어요? 좋습니다. 자, 월요일 8일 어떨까요? 아니면 2주일 후 22일에도 할인도 있는 것 같아요. 22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22일에는 오전 비행기도 있고 오후 비행기도 있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잠시만요. 오전 11시에 출발하시면 네, 로마에는 오후 12시 반쯤 도착하겠습니다. 네, 같은 날에는 예, 비행기는 15시간쯤 걸려요. 예, 그 긴 비행은 좀 불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의 여행사로 예약하셔서 1등석입니다. 그것을 좀 더 편해요. 예, 좀 더 편하게 주무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아, 아니요, 값은 똑같아요. 예, 우리 여행사로는. 자, 그래서 오전 11시 비행기가 있고 오후 3시도 있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오전? 알겠습니다. 예, 오전 11시에. 자, 지금은 돌아오는 비행기를 선택해 봅시다. 자, 일주일 후는 29일. 예, 그거 괜찮습니까? 네,
그때도 오전 비행기도 있고 오후 비행기도 있습니다. 오전은 7시 10분? 조금 일찍인데요. 예, 오후는 2시 반에 있고 6시에 있습니다. 6시는? 예. 6시에 출발하시면 오후 8시쯤 오겠습니다. 네, 다음 날에는. 예, 맞아요. 아마 피곤하겠지만 로마에 더 길게 구경할 수 있겠어요. 예, 6시에 출발하신다면. 알겠습니다. 아니요. 2시 반? 알겠습니다. 지금 예약해드릴게요. 그래서 성함은 네. 그리고 여행 동반자님의 성함도 알려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한 번도. 예. 그래서 여권 번호 있어야 해외 비행기표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여권도 가져오셨죠? 조금, 네. 저좀 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권 번호는 그리고 생년월일. 아, 우리 생일은 비슷해요. 네, 진짜요. 그리고 여행 동반자님의 여권도 가져오셨습니까? 번호는 그리고 생년월일 예, 감사합니다. 아, 저는 좀 여권을 스캔하면 괜찮으시겠어요? 네, 우리 여행사의 기록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좀더 복사하고 여행을 하시면서 여권을 잃어보시면 그 스캔도 있으면 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좀 스캔하고 꼭 오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메일 좀 알려주세요. 예, 좀 확인 이메일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은 호텔을 확인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여행사는 어느 호텔이랑 좀 킬미니 엄격하지만 좀 추천해드리는 호텔은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시내 위치에 있고 진짜 활발한 동네에서 가지고 진짜 네, 재밌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는 여기 빌라 보르게세 공원 옆에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조용하고
좀 평화로운 동네에 있는데, 그 밤놀기를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시내에서는 그 밤놀기가 많이 있는데, 이 근처에서는 좀 평화롭고 아주 아름다운 공원이 있는데, 예, 뭐가 좋을까요? 시내 호텔? 알겠습니다. 그 시내 호텔도 아주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호텔의 창문에서 콜로세움을 볼수 있어요. 예,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6박 7일 22일부터 29일까지 그래서 우리 현지 안에 가이드는 어떤 일에 좀 확인해 드릴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바티칸에 가는 날엔, 예, 큰 날에는 안에 가이드는 진짜 도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바티칸에는 그 역사가 아주 깊어서 제 재밌는 정보를 알려드릴 수도 있고, 좀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티칸에 가는 날엔 언제 가시겠어요? 아마 월요일에 도착하니까 화요일에도 조금 피곤하시겠죠? 예, 시간 차이 때문에. 하지만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주말에 조금 복잡하게 될수 있어서 평일에 가면, 네, 관광객들이 덜 많겠습니다. 수요일에 바티칸에 가고, 저 바티칸 박물관에 가고, 그리고 시스티나, 그리고 바시리카에도. 저는 그 입장료를 다좀 포함되고, 이 표도 예약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단계에는 그 촌역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는 좀 나중에, 예, 결정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 이 가이드북을 조금 봐주시고 나중에 연락해 주시면 저는 그 예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탑승권과 정보를 다 프린트하고 번역했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에는 탑승권도 있고 호텔 예약도 있습니다. 예, 확인 이메일도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탑승권, 호텔 예약, 그 로마 가이드북 한국어로, 그리고 우리의 시장 추천 리스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하트라인
번호도 여기에 카드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일이 생기면 그 하트라인을 전화해 주시고 우리 국내 스태프를 도와드릴게요. 그것도. 예, 그래서 로마 지도도 포함되어 있고 그냥 항공 지도, 시내 지도. 예, 그런데 여행사의 차가 고객님 항공에 많을 거예요. 그리고 호텔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의 하트라인 번호는 이 봉투에 적을게요. 예, 그 카드를 열어보시면 그 하트라인의 번호는 아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개인 클라이언트 번호도 써드릴게요. 그래서 아무 질문이 있으시면 네, 하늘 여행사도 연락해 주시고 저는 좀 없으면 좀 쉬는 날에는 저는 없으면 이 클라이언트 번호를 알려주시고 우리 스태프는 그 예약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제 클라이언트 번호는 지금 없습니까?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어디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네, 우리의 여행사를 연락해 주세요. 네, 나중에 식당을 결정하신 후에 우린 예약해 드릴게요. 하늘 여행사를 결정하셔서 많이 많이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즐거운 여행을 보내세요. 그리고 어디든지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